내 영상 보러 왔구나? 아이고. 하영 씨는 이 놀토 속에 해리 씨의 모습을 보고 가끔 저 언니가 왜 저러지 싶었다고. 아니 보는데 온 국민들한테 언니 목 쪄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물론 내숭을 떨라는 게 아니라 굳이 가려야 될 모습도 있는데 네, 너무 뭐든지 다 드러내니까 좀 놀랐습니다. 목젖은 뿐만 아니죠. 저희가 뭐 목젖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봤죠. 잇몸도 보고, 뭐 신발도 보고. 코딱지 내가 언제 보여줬어요, 오빠? 코딱지는 안 보여줬어요. 아 그럼 어떻게 그 화면 다시 한번 내보내요? 어때 평소에 그 보미는 좀 잘 들어요? 음악 같은 건 좀 좋아해요? 아니요. 그래서 좀 저는 하영이를 좀 믿고 가려고. 아, 근데 하영이가 진짜 잘해요 그런 거. 그니까요. 아까 보자마자 저한테 언니 왜 이렇게 못 들어요? 진짜? 진짜? 그래서 제가 너가 해봐 오늘 해봐 씨 막 이랬거든요. 뭐라고요? 뭐라고? 나 깜짝 놀랐어. 해리야 해봐 해봐. 해봐. 아니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맞죠 해봐. 해봐. 하영 유튜브 해봐. 동물농장 아저씨한테 강아지 이름 얘기한 거야. 강아지 동물농장 아저씨. 아니 시바견도 안 돼 요즘 같은 분위기는. 대박. 안 돼 안 돼. 아니 하영 씨는 해 보니까 쫙쫙 맞춰요? 저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실력. 그리고 해리 언니는 아이돌 짬밥이 있는데. 짬밥. 야 오늘 오프닝에 쓸 게 없어.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아이 짬밥. 그러니까 연륜, 그 정력, 싸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얼핏 짬파 이거예요. 오픈! 어우 반짝이는 내 언사인처럼 내 머릿속이 막 이랬어요. 근데 여기 내 머릿속에까지는 맞았던 것 같아요. 저 리듬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로 약간 덮은 냄새도 있어. 아니요. 아니, 진말로다가. 자, 일단은 원샷 먼저 잡아드릴게요. 뭐죠? 자, 원샷 야, 먼저 불렀다. 잡아드릴게요. 해리는 벌써 준비 끝났고요. 한번 해보지. 가장 많이 맞춘 그 영광의 주역. 원샷 보여주세요! 하영! 오! 오! 맞지, 맞지. 와, 이렇게 되는데요? 와! 하영! 오! 오! 맞지, 맞지. 와, 이렇게 되는데요? 와! 해리한테 뭐라고 할만하네. 하영으로 가면 좋네. 아주 들을만하다. 미안하다. 그럼 맨 마지막이 새뱅이 찌개다. 와, 숫자로 딱딱 따졌을 때? 새뱅이가 뭐예요, 근데? 새우 쬐깐한 거래, 새뱅이라 그런가 봐. 새우 쬐깐한 거. 새우 쬐깐한 거. 아, 새우 쬐깐이들을. 하영 씨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는지. 고양이 혹시. 거칠게 자라신 것 같은데. 먹어봤어요? 아니 그 왜 그 진미채 같이 그 하는 그 반찬 있잖아 요만한 거. 아 뭔지 알아. 그거 전라도에서 많이 먹는 건데 그거? 네 맞아요. 식욕이에요. 가족들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어쩐지 말이 거칠다 했어. 그래갖고 내가 새뱅이를 아는 거지. 새뱅이도 되게 먹고 싶은데. 근데 저것이. 저것이. 그냥 하는 거야. 괜찮아. 편하게 해. 편하게 해 그냥. 순댓국까지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면 찌개가 필요가 없지 않아요? 국물이 있는데 왜 또 국물을 찾느냐. 왜냐면 이 뒷가사가 아까 아니 넌 하루 종일. 그치 그것 때문에 우리 아까 넌넌으로 간 거잖아요. 넌넌 같은데 왜냐면 실수를 한 번만 잘못 틀어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새침한.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팀별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원 플러스 원은 뭐 같아요? 마지막에 뒤에. 저는 너넌이라고 들었습니다. 넌넌. 오케이 넌넌이지. 어? 하영. 넌넌. 신동엽 넌넌 해리 넌넌 야 갑자기 그럼 몇 대 몇이야? 넌살 너넌 그럼 여기서 자매가 갈라지고 피오는 아 넌 넌넌으로 들어왔지 저는 넌넌 넌넌 나래 넌넌입니다 자 넉살만 넌넌이에요 나도 넌넌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넌넌 게 아닌가? 문세윤 넉살 저 한 번만 얘기할게요 이 군중심리 군중심리 넌넌이어도 부를 때는 넌넌 이라고 불러요 군중심리에 군중심리 그치 이거는 근데 솔직히 외국인 멤버가 발음 어눌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 이거 누구 파트예요? 멤버 누굽니까? 멤버 누구예요? 자 한국 멤버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장원영 장원영 이름 세 개 받침이 다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넌넌일 거다. 대박. 장원영의 받침이 이름
세 음절의 받침이 장. 진짜 똑똑하네. 영, 다 받침이 있으니까 논리. 여기도. 굉장히 논리적인 친구가 아니야. 그게 논리다. 잘하는 친구네. 일단 넌넌으로. 넌넌으로. 그 찬희 씨 인터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씨가 평소에 동현 씨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부심을 느낀다고. 아~ 지금 운동 안 한 지가 한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 진짜요? 어. 아니 했어요. 지난주 했어요. 뭘 했어요? 집에서?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알배 였어. 아니 운동 그런 거 말고. 혼자 그런 거 말고. 운동할 때마다 알배 계시면. 아니 잘 알배기랑 하면 좀 시합 게임을 얘기하는 거. 네. 집에서도 UFC 게임이 있는데 그 김동현 선수님이 아. 나오셔가지고 네. 그 캐릭터로 게임 해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근데 거기에서는 네. 그렇게 세진 않더라고요. 아, 네. 그게 그 무슨 치라고 하지? 그게? 능력치? 아, 네, 능력치가 무슨 치? 네. 좋지 않아서 심각했던. 그래도 동현 씨 캐릭터로 할 정도로 예, 네, 진짜 어. 한번 정말 만나뵙고 싶었어요. 어, 네. 몸도 이렇게 되게 크시고 네.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올해는 또 다시 시합을 네. 할 예정이니까 아, 진짜요? 어, 그러니까 어.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발견하면 곧바로 시합을 아. 지금 그것만 보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계속 그걸 발견하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유영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 계속 찾고 있어요. 어, 이거 좀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 너무 세진 경우 있으면 다시 집중. 세진 경우. 빨리 해야겠네. 그래요. 꼭 얘기해줘. 그 상대에게 그동안 동현 씨가 분장했던 거 다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긴장감 낮추고 오라고. 코네들. 자, 찬희 씨는 요즘 나래 씨 방송 볼 때마다 어? 너무 마음이 떨린다고. 오, 네. 나래. 20살 찬희 씨. 나래 씨 축하드립니다. 놀토 나와서 이런 대접 처음이야. 와. 아니, 너무 떨리다 못해 설렌대. 왜? 그 정도로. 아, 이게 요즘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오. 이제 방송 나오는 거 항상 보는데 이제 너무 이뻐지죠. 예전을 많이 봤구나. 미모 소리야. 예전 모습을. 그럼 요즘이 최고의 미모를 자랑한다? 어, 아니요. 아직 최고의 미모는 아니신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아름다워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최대치인데? 병원에서도 얘기했어. 더 이상 없다고. 어때요? 실물이 좋아요? 아니면 화면이 더? 예뻐요. 아, 화면이 좀 더. 어, 애들이. 거짓말을 못하네. 애들은 거짓말 안 한다. 잠깐, SF9. 너무려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너무려. 어, 잠깐, 찬이. 예. 계속 기계예요? 로봇이에요? 자, 또. 찬이. 오, 99%. 이제. 성대모사 한번. 야, 대박이야. 똑같은 대박이야, 진짜. 아, 돈까스 좋겠다. 그래, 혜나야. 넌 강하니까 잘 해낼 거야. 와 대박! 말이 돼? 서라! 너무 귀신다. 와 마지막은 소름이었어. 아까 우리 첫 번째 거 끝나고 잠깐 쉴 때 저는 딱 알고 나서 모르는 척 하고 조금 있다가 맞추면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 처음에 다들 그런 마음으로 와요. 근데 꽤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예, 진짜로 아 이거 모른 척 했다가 나중에 좀 영웅이 돼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너무 안 진짜 안 들려. 또 어려운 거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예, 진짜 존경합니다. 자 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리 두 분이 지금 몰려 앉아 있는데 네. 한 분은 앉고 싶은 자리, 한 분은 그분 옆에. 못 앉았다고 합니다. 어떡해. 어? 왜 그렇게 됐지? 그러면 걸그룹 대선배인 혜리 옆에 앉은 효정 씨는 원래 좀 희망짝꿍이 혜리였던 거예요? 저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혜리 선배. 자 우리 밥 빚어요. 자 밥 빚었어요.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완전 가요계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에이 아니요. 대선배. 혜리 용. 혜리 용.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이제 볼 때마다 네. 흥이 넘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약간 한 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흥을 또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입이 먹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입이 이렇게 크고 싶은데 입이 조그매요? 막상 입이 이만해. 왜요? 막상 입이 이만해. 자 잠시만요. 내가 지금 나래 씨가 자 나래 씨가 지금 이렇게 어, 앞뒤로 지금 공격을 받았어요. 야 입 많이 돌아갔다. 입 좀 똑바로 해줘요. 아린 입 좀 똑바로 해줘. 아 오랜만에 똑바로 해줘요. 우리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아, 입이 작아서? 네. 입도 약간 옆에서 보고 싶었고, 어. 아, 흥도 옆에서 보고 싶어서. 어. 지금 어, 저 문제는 이제 나래 옆에 앉아있는 아린 씨인데, 저희가 이제 아린 씨에게 좀 사과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작진이 사과를 드릴게요. 왜냐면 아린 씨가 원래는 다른 분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 네. 자리인데? 또 최고의 선배. 따뜻한 선배. 선배님? 귀여워. 동현 씨 옆에 앉죠. 동현 씨 옆에 앉죠. 있습니다. 아, 진짜? 왜? 예, 동현 씨 옆자리에 앉고 싶다고 했는데 제작진이 회의 끝에 동현 씨가 아직 누굴 챙기기에는 본인 앞가림이 아직은 텐션이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예대상 보유를 하고 있는 나래 씨가 아린 씨를 챙기는 게 낫다 해서 감동이지. 어떡해 이거. 이게 서운해가지고. 나중에 못 찾겠으면 바꿔 앉아요. 그래 바꿔줄게. 자, 나중에 정말. 자, 그러면은 지금 바꿀까? 저희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엎드리세요, 동현 씨. 엎드리세요. 엎드리시고. 눈뜨지 마 진짜. 아린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야. 본인이 원하는. 최초. 오케이. 최초. 좀 용기를 낼 필요도 있는 거 같아. 편하게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와 보니까 아 여기 앉아야 되겠다. 보여드립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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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독 캐치.